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지윤이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웹툰 작가고요. 네, 그림왕 양치기 양경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치기님 오늘 하루를 한번 이상해. 얘 이런 말투가 너무 이상해. 네, 영상 보면서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좋아요. 네, 주말에 하시는 일을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주말 주중이 잘 없어서 아마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할 때는 이제 웹툰 작업을 하고 쉴 때 요즘 유튜브 찍어요. 그래서 마침 잘 오셨어요. 예? 제가 이제 누구 한 명 초대해서 그림 그려주는 거 하는데 오늘 모델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 바로요? 네, 오늘 얼굴 상태 좋으신데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기님. 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많은데 네네. 이거 어떤 그림이신가요? 이건 제가 원래 불교 미술로 데뷔를 했어서 네. 이걸 보여드려야겠구나. 이걸로 그럼 데뷔를 하신 겁니까? 데뷔라기보다는 이걸 하다가 같이 웹툰을 그렸는데 웹툰이 잘 돼서 불교 미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래 해먹을 줄 몰랐네. 이 직장인 그림으로. 책을 또 많이 네, 내시지 않았어요? 이게 마침 여기 있네. 이런 책 냈고 다른 책도 있는데 없지. 실어증, 김과정, 대한독립. 많이 내셨네요. 네. 여기는 작업실인가요? 여기는 많이. 사장님. 아니, 여기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사를 한 10년 뒤에 갈 건데. 작업실이군요. 네네. 뭐 네이버 웹툰에 이제 잡다한 컷이라고 한 5년 전에 연재하다 말았고. 네. 근데 치기님. 네. 청소가 많이 안 돼. 아니 지금 약간 이사 준비를. 어디로 이사 가십니까? 아니 이사를 언젠간 가겠죠. 그걸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그러시군요. 네. 또 위층에 또 집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가끔 술 취해서 오시잖아요. 예. 예. 네, 지금 친구가 한 명이 잠깐 와서 살고 있어서 짐이 좀. 여기 이제 2층 침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제가 사는 게스트룸. 네네. 이제 술 취한 김 PD님이나 이제 술 취한 김 PD님이나 술 취한 김 PD님이 오셔서 가끔 주무시고. 또 이렇게 테라스가 있네요. 사실 여기 때문에 뭐 상상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웹툰으로 돈을 벌어서 이 집을 구매하신 겁니까? 그렇게 됐죠. 이 전 집이 540짜리 반지하 원룸이었고 열심히 해서 제가 마련을 했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지금 40살입니다. 40이요? 동안이시네요? 이상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요 정도에가 원래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여기. 어디였죠? 여기. 저쪽에 제가 살았죠. 바로 네. 앞에. 많이 술 먹고 돌았는데. 요즘 김 PD님 안 계셔갖고 심심해요. 언제 오실 거예요, 다시?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치기. 이게 아닌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늘 어쨌든 저도 예술가니까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늘 그림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또 양치기고 관람객은 루피. 네. 오늘은 기타 치기로 한번. 그럼 이렇게 영. 네, 치기님. 네. 혹시 나는 솔로다 보셨습니까? 네, 봤죠. 닮은 분이 나오신. 아, 진짜요? 그건 못 봤는데 저 닮은 그분 인기 많겠다. 그분 진짜 닮았습니다. 경수로 나오나요? 경수가 영순가로 나왔는데 성형외과 의사거든요. 섭외가 한번 올 법도 한데. 그대 보내고 멀리.
김PD님 앉으세요. 어,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제가 또 뭘 해야 되니까 앞에 보세요. 아, 앞에요? 네, 앞에 보시고. 어, 저분은 누구십니까? 아, 저희 그 유튜브 편집자신데. 어. 어, 제가 옆모습을 그려드리거든요. 아, 옆모습을. 네, 옆모습이 이병헌 닮으셨네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관 이병헌 닮았거든요. 약간, 예, 이병헌 많이 닮으셨네요. 예, 하관 이병헌이라고 소문이 나서. 아, 좋아요. 우리 PD님 오랜만에 보니까 또 재밌네. 내일 봤었는데, 그렇죠? 여기 바로 여기서 걸어서 15초 거리에 살았었거든요. 바로 15초 거리. 영등포에 사신 거예요? 예, 그 바로 저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집이 15초 거리인데 여기서 자. 그래서 그때 내 건강이 진짜 나빠진 게 아닌가. 작업하시는 양치기님의 모습을 간만에 봅니다. 아니요. 녹음을 제 아이패드로 해. 해도 괜찮을까요? 아, 예, 예, 예. 저기 또 연기 전공이라 카메라만 갖다 대면 자꾸 막 아, 예. 이런. 아, 연기 전공하셨습니까? 네. 독백 그래. 한 번만 보여주시죠. 아이고, 다 먹었습니다. 이거 틀어놨어. 자, 아직 안 틀어놨어. 이제 틀면. 그리고 시작하면 내가 연필 깎을 동안 조용하게 있어. 그냥 조용히 있고. 왜냐면 우리 인트로를 그냥 어. 너 딴 거 하면서 그냥 아닥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처음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못 참으시면 말하셔도 돼요. 못 참으시면. 알겠습니다. 그 친구가 좀 불편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해서 몇 분을 그리셨습니까? 이런 유튜브로는 안 하고 예. 제가 인물화를 진짜 많이 그렸어서 전에는 1,000명 이상 그렸던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유튜브로 해보자 하고 시작해서는 두 번째 모델이십니다. 아, 네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양치기 채널이고요. 이렇게 양치기 채널 넣어주실 수 있죠? 짜라랑 그 정도까지 능력이 자, 네가 좀 도와드려. 아무튼 어, 제가 사실 막 아, 유튜브를 엄청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기보단 이제 영상을 안 하면 뭔가 뒤처질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그냥 뭐 브이로그나 아니면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편하게 좋아요나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좋댓구알. 예. 어우 깜짝이야. 아니 이게 우리가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손님이 또 우리 니나여서 아주 좋네. 어, 저 이제 말해도 됩니까? 아, 네네네. 어우, 참나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물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려볼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확인해서 아니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그럼 몇 살 때부터 그리셨나요? 저는 집안이 다 불교 미술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뭔가 그림을 접했죠. 본격적으로 입시 미술을 한 건 중학교 때부터고 미대 서양학과를 나와서 근데 존댓말 하니까 이상하다 니나야.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 아, 난 왼손잡이시네요. 아, 네, 어떻게 그렇게 됐네. 어릴 때 진짜 많이 맞아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서 예. 고쳤다가 이제 양손잡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림을 또 그리시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주제의 그림을 그리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는 거야? 아니요. 요즘? 예. 그림은 늘 뭐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시트콤 만들려고 대본 쓰고 있어요. 거기에 저 출연한다고. 아,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왜 강아지 이름이 네. 루피잖아요. 네. 왜 루피죠?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자랑스럽지만 원피스 아주 빠여서. 어. 보니까 여기도 피규어가 엄청 많으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넉넉하지 못할 때 돈을 모아서 샀던 그 재미가 한 번에 많이 사고 나니까 이제 없어져서 요즘 피규어를 또 안 사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네. 어렸을 때 삐보이 생활을 또 하셨다고. 아주 아주 짧게 그냥 삐보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시절에는 브레이크 댄스. 그런 게 유행이었어서 B보이를 좀 이따가 보여주실 수 브레이크 댄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잘 완성되고 있나요? 이병헌처럼 그려주신 맛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똑같이 너를 똑같이 그렸는데 이병헌이야. 어, 근데 이병헌 제가 닮았다는 소리를
지금 네 명한테 들었거든요. 웬만하면 잘 몰라요. 오, 네. 어떻게 근데 캐치를 하셨네요. 학원이 맷집 좋아 보이는 학원이잖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야, 너 학원 이병헌 닮았다 이랬는데 여기 와서 그 소리를 많이 들어봤구나. 오, 깜짝 놀랐네. 예전에 비해 근데 술이 많이 줄었네요. 건강도 챙겨야 될 라이브에서 먹는 족족 버리고 있습니다. 병을 예전에 여기 병이 이만큼 쌓여 있었잖아. 그죠 여기에. 근데 그걸 보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라 먹는 거는 뭐 여전히 먹는데. 그럼 요즘 술을 잘 안 드시는 부분이십니까? 어제도 3시까지 누구랑 그렇게 드셨어요? 친구가 또 여기 배치계 무흥이가 예. 놀러와갖고. 근데 저녁에 또 술 약속이 있으시다고. 오늘, 네, 오늘은 그 낄낄상의 장윤석이랑 양보로의 정신세계 정신과 의사 형님 양재웅 형님이랑 먹기로 했어요. 헬스 저번주에 이제 저번주 월요일에 끊어갖고 아 또 다시 끊었어. 또 끊어서 한 번 갔네요. 또 또 한 번 갔어. 매일 이제 30분이라도 런닝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네. 끊자마자 가고 지금 한 번도 안 갔네요. 오늘도 가야지 했지만 늦게 일어나서. 운동 하시나요? 아 저도 안 합니다. 많이 봐서 알잖아요. 강아지 산책 시키는 게 사실 운동이었지. 예, 강아지 산책하고 밥 먹자 술 먹자 하고는 우리 일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오빠 우리 내일부터 좀 뛸까? 오빠 우리 여의도 공원에서 뛸까? 아 그래 야 내일부터 뛰자 하고 다음 날 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네, 술 먹고 고기 먹고. 아 즐거운 인생이었네요. 그렇게 한 4년을 매일매일 지냈죠. 대학교 이후에 이렇게 매일 뭔가 만나서 논 사람이 니나밖에 없어. 그거 기억납니다. 저희 맨날 명절 때만 되면은 음식 싸들고 이 집에 와서 저희끼리 이제 혼자 사는 독고 청년들 모임이 있었어서 명절만 되면 우리끼리 어디서 전 싸와갖고 아, 먹고 너무나 재밌었는데 윷놀이 하고 고소 치고 뭐. 저 치기님 네 죄송한데 제 학원이 뭐라고요? 학원 표현이 문제다. 학원 표현하는 게 본인의 학원을 누가 이렇게 쥐어파주는 게 그림은 이제 쥐어판다고 하거든요. 네. 쥐어파주는 게 또 색다른 의미잖아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이걸 너무 이렇게 비스듬히 보니까 각도가 좀 안 맞더라고. 맨날 이렇게 놀고 먹고 자고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저도 영상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있다고? 보는 사람 진짜 재미없겠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리면 재미없지 않나? 아유 아닙니다. 맨날 이렇게 니나 얼굴 그려주니까 참 좋네. 액자에서 걸어놓으십시오. 아니 본인 드릴 거예요. 원래 안 주려다가 이제는 그냥 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된 부분이십니까? 네, 다 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학원이랑 다. 오! 우와! 마음에 드시나요? 오, 진짜 이병헌 같네요. 쌍꺼풀 예. 예전에 없었다가 있어진 것도 잘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좀 진하게. 어우, 치기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세요?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이런 게 간지거든요. 연필 부분. 아, 이 부분은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오른쪽을 그렸고 예. 근데 왼쪽이랑 정면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서 한 4시간만 더 앉아 계시면 제가 앉아 계세요. 어? 잠깐만 오빠. 아, 왜냐면 그려보니까 반대쪽도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온 김에 아예 다 그리자고. 오늘 일정 없잖아. 이만큼 남았으니까 한번 다 그리면 손발도 내가 다 그려줄 테니까 한번 잘 되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기님 그러면은 다음에 예. 그러면 뒷모습이라도 한번. 아니에요. 다음에 그냥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